오오 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다투망을 한번 도전해보기 위해서 강원도 동해안에 찾았는데요. 근데 오늘은 제가 투망을 던질지 모르다 보니까 특별한 분을 한번 섭외하게 됐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은 이제 투망을 전문으로 하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채널 이름이 무쇠투망 맞으시죠? 네, 무쇠투망이에요. 이분 채널에 들어가시면 투망에 관련된 엄청난 정보들하고 엄청난 그 스킬들이 많이 영상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가셔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망을 한번 던지기 전에 살짝 배워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던지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니까 투망이 던지는 뭐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 어깨 걸어치기, 팔 걸어치기가 있고 예. 팔에 걸어서 팔 걸어치기 네네. 어깨 걸어갖고 어깨 걸어치기 그 다음에 양손 모아치기라고 있어요. 양손 모아치기. 아, 그거 영상으로 봤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던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던지는 거예요. 양손으로. 그 대신 그 기술이 조금 힘들어요. 각을 딱 잡아서 팔에 그냥 걸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팔에 이렇게 팔에 걸어주는 게 이건 지금 팔 걸어치기입니다. 네네. 팔에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늘을 가지런히 이렇게 해갖고 6대4로 해도 되고 7대3으로 해도 돼요. 네. 이렇게 잡아줘갖고 양손으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반동을 주고 그냥 쑥 던져주면 됩니다. 오! 쑥 던져주고. 아, 이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그냥 뭉태기로 날아가서 안 펴지더라고요. 원을 피듯이. 아, 네네네. 피듯이. 네. 그냥 펴듯이. 반동으로 볼게요, 이렇게. 펴듯이 그냥 이렇게 쭉 던지면 되는 거예요. 우와. 아, 되게 쉬워 보이는데. 네, 왜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두 손 모아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기법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일단은 멀리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양손 모아치기는 이게 한번 해갖고는 어려워요. 그냥 반동을 이렇게 주고. 그냥. 우와, 오, 진짜 멀리 나가네요. 네, 이렇게. 아.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다고 예보가 있었는데 제가 와서 그런지 지금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 6월 달인데 6월이 이 바다투망하기가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니죠. 최고 고기가 안 나올 때가. 그렇죠. 제가 좀 일찍 연락드렸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요. 오. 어? 잡혔어요? 한번 가볼게요. 친구 형님? 오! 아, 전어인가요? 네. 어, 진짜 크다 전어. 예, 네, 여기도 나왔네요. 같이 올린다고 했나요 형님? 여기 있는 게 있었는데. 네. 네. 자, 대전어. 여기 사이좋게 두 마리씩. 네, 두 마리씩 나오네요. 아, 어떻게. 네. 이게 잘 나올 때는 이게 한 100마리씩도 잡혀 나와요. 100마리씩 이게 건져져요? 네. 네. 한방 던졌어요. 네. 와, 어마어마하네. 와, 제대로 들었어요. 와, 이거 한 2, 300마리 되겠다. 네. 2, 300마리. 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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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것도 반이고, 들어올리는 것도 반. 와. 와, 진짜 그 손맛 장난 아니겠다. 예. 네. 못 들죠? 100마리. 이 전어가 상당히 큽니다. 오. 네, 뭐. 오, 거의 숨어인데요? 예. 야, 상당히 커요. 우와. 네. 여러분들 전어 사이즈 보세요. 보통 시장에도 파는 것도 이거보다 작아 보이던데. 예, 네, 시장에서는 이런 거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동해에서만 나오는 전어예요, 이게. 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어, 사이즈가 크니까 무늬가 더 선명한 것 같지 않나요? 전어가 자세히 보니까 진짜 이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투망에 바로 전어가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 큰일 났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도 촬영을 갔다 왔는데 망치고 왔거든요. 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자, 결국 아까 낮에 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야간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또 야간에는 낮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그 봄은 무슨 용도예요? 고기를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잡은 거는 밖에까지 걸어 나가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 속에다가 그냥 놓고 산림망도 여기에 걸고. 아, 그런 용도로. 아, 물속에서는 던지기가 더 훨씬 힘들겠네요. 이거 물속에서 모아치기가 네. 진짜 힘들죠. 왜냐면 던지기가 불편하니까. 오, 잘 펴졌죠? 눈 좋으면 또 방어도 나오고. 네네. 아, 방어가 또 투망에 나오는구나. 네, 방어가 나와요. 야, 근데 방어 새끼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네. 와, 방어하고 고등어하고 막 섞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물밥을 이렇게 계속 풀어주는데도 네, 안 나오는 게. 아, 저쪽 낚시로도 별로 안 나오죠. 네. 자, 드디어 고등어님들께서 도착을 하셨거든요. 지금 한 마리가 잡혔었는데 끌어당기는 도중에 빠져나갔어요. 지금 고등어 무리가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인 투망을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느낌이요? 네. 들어왔어요? 톡톡톡톡톡 쳐요 느낌이. 오, 진짜 나. 오, 있어요 있어요. 뭐 있죠? 톡톡톡톡톡 치죠. 와, 줄에 네. 살짝만 잡았는데도 네. 느껴지는구나. 한 마리가 아닌가 본데요? 한 마리도 그래요. 한 마리도 그래요? 네, 고등어 손맛이 톡톡톡톡 치죠. 와, 아, 이 손맛이구나. 네. 그 줄낚시하는 느낌이에요. 네. 한 마리 걸렸네. 한 마리 걸렸는데도 손맛이. 오, 뭐 밑에도 뭐 있어요? 네, 두 마리네, 두 마리. 와, 세 마리 되는데, 이거 고등어 이거. 와, 고등어 사이즈 좋네요. 와. 이거 저거네, 황어네, 황어. 황어요? 밑에 거는 황어, 밑에 거는 아, 빠져가. 빠져나갔다. 나 상관없어, 황어네. 네, 한 마리 잡혀도 손맛이 이런데, 네. 예를 들어서 또 마리 잡히면 손맛이 따발총 있죠? 난리나요. 기관사총으로 다다다다다다 손이. 야, 이거 큽니다. 오, 크네. 참치야, 참치. 이게 참치야? 고등어네. 야, 시장에 파는 정도 사이즈 되거든요. 등도 보시면 아, 역시 등푸른 생선답게 굉장히 화려하고 푸른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등어들이 위에서 볼 때는 푸른색이고 아래서 볼 때는 이렇게 배면이 흰색인 이유가 위에서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바다 색깔을 이제 새들한테 몸을 은신하기 위해서 바다 색깔을 튀는 거고 이 아래쪽에서는 햇빛이 이제 밝게 비치니까 아래에서 이제 발견되는 포식자들한테 몸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흰색을 띈다고 합니다. 깊은 뜻이 있었네요. 들어왔어요? 어? 잡혔어요? 아, 진짜 이제 고등어 떼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나 봅니다. 얘네들이 이제 막 무리 지어 다니기 때문에 한번 잡히면은 계속 잡힌다고 하거든요. 오, 있어 있어요. 네네. 와, 이것도 사이즈 좋다. 와, 어, 있다. 와, 고등어. 야, 이쁘다. 근데 신기한 게 기가 막히게 한 마리씩 들어오네요. 네. 원래는 잡힐 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 굉장히 특이한 물고기가 잡혔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좀 배스를 담기도 했는데. 어우, 줄무늬 진짜 이쁘다. 어, 소리 난다. 어, 들리세요? 우와, 되게 신기하다 소리. 와. 아, 졸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배가 불렀네. 와. 화가 났다, 화가 났어. 아니, 그 땡땡이 갖고 아니 막 공 터지려고 그랬지. 엄청 엄청 답답하네요, 진짜. 와. 터지려고 터지려고. 쪼그랬어, 그거. 이게 둥둥 떠다던데. 쪼그랬네, 진짜. 자, 고등어가 또 들어왔는데 이번에 과연 몇 마리일까요? 계속 지금 몇 마리씩만 나오고 있거든요. 오, 드디어 두 마리. 어? 한 마리 빠졌어. 황어인가? 야, 저거구나, 전어. 어, 고등어 이거 한 마리는 과학인가요? 몇 마리인지 한번 느껴볼까요? 허준같이. 아, 요거는 맞춰보세요. 한번 몇 마리인지. 지금 고등어 두 마리에 황어 한 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고등어 두 마리에 황어 한 마리. 네, 한번 슬슬 한번. 와, 저기도 나오네요. 오, 드디어 와, 더블 히트. 히트 히트네, 이제. 아,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가요? 네. Nope. 과연? 몇 마리일 것인가? 두 마리에 황 한 마리인가?
한 마리죠. 설마 이게 또 과학? 과학인데요? 한 마리씩만 잡히지? 네, 한 마리입니다. 자, 오늘 무쇠투망님을 만나서 한번 야간투망까지 시도를 해봤는데요. 자, 아쉽게도 시즌도 시즌이지만 이제 오늘 조항이 굉장히 안 좋아서 본격적인 그런 조과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앞으로 또 무쇠투망님과 함께 더 신기하고 다양한 물고기들 투망으로 잡는 거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